그리고 나는 그 작업을 시도했었고,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대승이냐 소승이냐 아니면 밀교자 하는 데 있어서 불교의 원형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보세요. 선언된 종교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 설명은 하지 않고, 사이언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는 어디에서 설명할 거냐면은, 설일체유부는 승론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요걸 와이, 쉐, 시카 라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원래 원어는 위, 쉐, 샤예요. 요 비셰샤에다가 이가를 곱하기를,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모음이고 여기가 모음이잖아요. 모음과 모음이 부딪혔을 때는 진동현상이 일어나. 진동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일 앞에 있는 모음이 이가 아이로 변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Y, 쉐, 그 다음에 아하고 이가 하면은 우성 남고 열성 사라져요. 어느 게 우성이냐면은 이게 우성이고 아는 열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바이셰시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뭐 자주 보시면 되니까. 비셰샤, 그러니까 비셰샤하고 이가의 합성이에요. 이가라고 하는 것은 노무마에 속한 소유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비셰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다, 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수에 속한 이제 그것이 이제 승로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법은 일곱 가지의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것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안 가도 되죠. 다들 조금 어려워하니까. 다만, 하여튼, 이 승론이라는 학파가 그 당시 기원전 3세기에 과학적으로 어떤 그 저기를 철학체계를 내세웠냐면은 아토미즘. 아토미즘을 강력하게, 이 세계는 아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그런 학파예요. 그리고 우리는 초기 불교의 논장을 보면은 아톰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우리는 초기나 중기나 후기나 남방불교에서는 아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남방불교가, 남방불교 플러스 승론이 가지고 있는 아톰의 사상이 결부돼서 그것이 바로 이 설일체의 유부에 그 영향을 주었다. 설일체 유부가 그 원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유식 20송 들어보셨죠? 유식 20송이 그 주제가 뭐죠? 아, 읽어본 사람. 유식 20송. 유식 20송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투사된 물질이지 객관적 존재로서 물질이 존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 반대되는 견해를 잔 사람, 그 학자들은 뭐냐면은 외부에 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설일체의 부가 가장 강력한 적대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식 20통에서는 그 원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3분의 2를 거쳐가지고 두드려 패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유식 20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 설일체의 유구라고 하는 그 학파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가 기원전 3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인도에 일어났던 과학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가 바로 종파가 뭐라고요? 설일체 유부예요. 설일체 유부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누가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의 본질을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짤막하게. 지금 이 얘기가 내가 왜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언어와 과학과 문화와 선언된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영향을 그 선언된 종교 그 다음에 설일체의 부는 그 시대의 과학의 사이언스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의도가 무엇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에는 불교의 근본 이치를 결국에는 한맛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분석적인 사고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 컬처와 같이 볼 것이 아니라 분리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걸로 한맛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끈만 더 눌러주세요. 누가 다른 사람이 거기서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단추 하나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말해서 설일체부에서 승론의 사상을 떼어내면 그럼 어디로 가요? 초기 불교로 돌아가. 초기 불교에다가 승론의 사상이 들어가면 설일체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그 구체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거를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설일체부는 그 초기 불교의 사상에다가 승론의 사상을 넣어서 블렌딩을 해가지고 설명해야만 됐을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무아의 문제로. 오, 스님은 상당히 아는 게 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왜 계속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살짝 굳어지기 시작해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내가 질문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다운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명인 스님이 한번 분위기를 한번 회전 좀 시켜볼까요?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주제를 바꿀게요. 일단 여기서 잠깐 저기하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초가 뭐 승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얘기를 하자고요. 뭐 다음에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요거 조금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우리에게는 또 두 번째 이런 미신이 있어요. 사교 입선. 교라고 하는 것은 노정기일 뿐이고 노정기를 다 읽고 나면 버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나는 이건 미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미신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연원을 어느 정도 나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교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노정기일 뿐이지 수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정기.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일 뿐이지
지도일 뿐이지 실제 수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하려면 교를 싹 버려야만 그게 수행이고 교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수행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승가에 굉장히 그 박혀있다. 그래서 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밑에 내려가 있고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위로 올려주고 뭐 전체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미신이라고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근거를 한번 제가 대기 시작하겠어요.